최근 그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비만약, 골드만삭스에서는 130 billion dollars 마켓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. 앞으로도 더 커지고 다른 인디케이션들을 많이 받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쪽으로도 치료제를 쓸수 있다고 인디케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보 노디스크와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가 전반적으로 어제는 조금 어저스먼 피어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MG는 여러 가지 약들 중에서 바이오텍 중에서 웨이트 러스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클리니컬 트라이얼 몇 개로 나오고 있고요. 로시도 지금 알약을 제약회사를 하나 M&A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또 질렌 파마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.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 클리니컬 트라이얼 쪽에 있고요. 바이킹 테라피스는 주식이 갑자기 뛰었죠. 알약과 뭐몇 가지 약이 나와 있습니다만 바이킹스는 항상 M&A를 꿈꾸고 있고 나를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티마 쪽에서도 여러분 뭐 언컬러지나 다른 쪽으로 또 특별한 뭐 GLP 쪽이나 아니면 다른 그 카디오 쪽으로 ETF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마에서는 이렇게 질병 쪽으로 이렇게 ETF를 나눠놨습니다. 한 50개 정도의 바이오텍을 이 사람들이 매니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터프하다 그래요. 왜냐하면 갑자기 그 회사가 문을 닫거나 날라가거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페일 하면은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외에 XLV나 바이오텍 ETF들을 여기 몇 가지 여기 올려놨습니다. 굉장히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그 fancy하고 그 popular한 그 ETF들입니다. 그다음에 US 뉴스에서 나와 있는 그 ETF 중에서 healthcare ETF 한 7개 정도 나와 있는 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. 어느 것이 나한테 맞는가? 한번 어느 것이 퍼포먼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웨이트 러스 마켓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. 잘 지켜보시고 같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